자, 그를 상대로 할 선수. 자, 우리 해설진들의 예상을 깨고 박지수 선수가 자리를 하고 있네요. 아, 그렇네요. 지금 타우크로스란 맵이 테라니 프로토스 상대하기 쉬운 맵이 아니거든요. 지금 최근에 기세가 충분히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네. 김태균 선수를 꺾기에는 조금은 도박적인 선수의 선택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네, 제 생각에는 자, 박지수 선수가 예. 지금 상대의 전적을 볼 때 그래도 대프로토스전에서 75% 굉장히 높은 그런 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네, 제 생각에는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김태균 선수가 테란을 상대로 치고받고 막 서로 교환을 하고 이런 소모전에는 능하지만 아주 후반전에 막 넥서스를 많이 늘리고 뭐 태클을 다 확보하는 이런 모습에는 다소 이렇게 그 방금 전 경기만큼 포스를 못 보여주는 모습을 종종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타우크로스는 테란이 버티고 장기온 끌고 가기엔 이보다 더 좋은 맵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박지수 선수의 그 버티는 플레이 그것에 한번 예, 이변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만큼 이 맵의 특성에 맞는 그런 경기 상황을 예측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이번 경기가 펼쳐질 맵 타우크로스 어떠한 맵인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우크로스에서 프로토스와 테란의 전적은 11-8로 프로토스가 미세하게 앞서 있긴 합니다만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테란이 프로토스 상대하기 좀 어려운 맵이다. 왜냐하면 입구가 어느 정도 넓기 때문에 초반에 서플라이 디폿 그리고 베럭스로 초반 드라곤을 수비를 한 이후에 탱크를 생산하기까지 드라곤 수비해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네, 프로토스가 유리한 것은 초반이고 테란이 좋은 것은 후반입니다. 그래서 테란은 프로토스의 그 초반 강력한 초반만 어찌 넘기면 예, 그다음 괜찮은 경기를 펼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과연 타우크로스라는 맵에서 이 박지수 선수 조금 전 보여준 김태경 선수의 어떤 그 엄청난 경기력을 과연 여기서 꺾어낼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과 또 궁금증이 더합니다. 자, 여기서 이기는 팀이 또다시 어떤 승부의 균형을 깨고 1승을 가져가면서 자 승부의 균형을 깨고 앞서 나가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팀이 될지 이 안주정 해설자께서는 경기 전에 MBC 게임의 그 상대적인 우세를 조심스럽게 점쳤는데 아직까지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십니까? 네, 첫 경기를 이재동 선수가 가져가는 것을 보고 조금 생각이 달라졌다가 김태균 선수를 보니까 네. 다시 MBC가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좀 사회생활을 조금 그렇죠. 연약하게 하시는군요. 소신이 조금 좀 약해 보이시는데. 네, 그렇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MBC 게임이 왜냐하면 김태경 선수뿐만 아니라 뭐 연보성 선수, 이재호 선수 계속 그 뒤를 받쳐줄 만한 선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오영종, 이재동 선수가 원투펀치인데 이재동 선수는 벌써 무너졌단 말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MBC가 그 이후에 계속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그런 환경이 지금 마련됐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어떤 전체적인 인력 풀로 봤을 때도 MBC 쪽에 약간의 좀 더 다양한, 좀 더 폭넓은 그런 선택의 폭이 위치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조금 전 박현준 해설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양 팀의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수 선수가 아직까지 세팅을 끝내지 못한 상황이라서 지금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준비가 되는 대로 자, 이 타우크로스 맵에서 펼쳐지는 르카프 대 MBC 게임, MBC 게임 대 르카프 간의 7전 4선성제 경기가 가운데 세 번째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를 잠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아카디아2에서 펼쳐진 경기 이재동 선수가 MBC 게임즈의 첫 번째 주자인 김동현 선수를 멋지게 꺾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김태경 선수가 이재동 선수였던 불을 끄기 위해서 나선 경기였는데요. 지금까지 펼쳐진 경기 중에선 가장 화려하고 또 가장 그런 혈전이 아니었나 싶은 그런 명승부 끝에 김태경 선수가 이재동 선수를 꺾어내는데 성공을 하고 자 팀에게 1승을 바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현재 그렇게 해서 1-1 무승부 상태에서 펼쳐지는 이 세 번째 경기 과연 어느 팀이 가져갈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양 팀의 선수들 경기 준비가 모두 끝났는데요. 자 세 번째 경기 결과 그 경기 속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자 먼저 테란 진영입니다. 박지수 선수의 진영을 보고 계십니다. 6시에 위치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에 맞서는 9시 진영의 자 프로토스 진영 김태용 선수입니다.
네, 아직까지 김태경 선수의 물량에 의한 충격이 가시지 않아서 어안이 벙벙한 그렇죠? 상태입니다. 저 집에 가면 이 경기를 어떻게든 리플레이를 구해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해설하다 그렇게 크게 놓친 부분이 없는데 두 번째 큰 교전이 벌어졌을 때 김태경 선수의 병력이 이재동 선수도 그렇게 느꼈겠지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비결이 뭔지 리플레이 분석을 꼼꼼히 해서 자, 김태경 선수의 모습이 잡히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박지수 선수에게 향하는 이 환호와 열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박지수 선수는 김태경 선수를 지금 빨리 꺾어야 돼요. 물론 계속 팀이 불리한 위치로 가더라도 나중에 뭐 여골킬을 성공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겠지만 최대한 기세는 빨리 꺾어줄수록 좋거든요. 네. 네, 기세뿐만 아니고 박지수 선수가 져서 할 수 없이 오용종 선수를 내보내는 것과 세트에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특정 선수를 노리고 오용종의 카드를 쓸 수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박지수 선수가 최소 한 판 이상 따내줘야겠죠. 자, 첫 번째 게이트웨이를 올리고 있고요. 자, SCB는 지금 정찰을 출발을 했습니다. 정찰가는 SCB의 모습은 항상 봐도 여유롭고 굉장히 한가로워 보이고 소풍 가는 듯한 그런 양팔을 앞으로 들고 가니까 더 하는 것 같아요. 랄랄라 그러면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더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예. 저는 초반에 일꾼을 일을 시켰다가 네.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다거나 미네랄 뒤로 가간다거나 이런 좀 바보 SCB를 부대장을 해놨다가 정찰을 보내버립니다. 아하,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좀 소위 죽으러 가는 이런 SCB이기 때문에 저는 즐거워 보이지 않더군요. 아, 맞아. 죽음이 예상돼 있는, 전사가 예정돼 있는 그런 정찰병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예. 아, 김태경 선수는 지금 사이버마스틱 코어를 건설한 타이밍에도 정찰을 시도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최근에 지금 프로브가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 프로브 한 개라도 더 자원을 생산하는 데 쓰겠다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정찰을 합니다. 예, 보통 저런 플레이를 할 때는 두 번째 파일런을 빠른 타이밍에 올리지 않고 게이트웨이를 먼저 올리는 플레이를 종종 하는데 예, 그렇죠. 네. 게이트웨이 이후에 다음 파일런이 올라갈 것입니다. 강력한 초반 드래곤 압박을 하겠다는 그런 빌드죠. 그렇죠. 타우크로스 맵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구가 개방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동안 유행했던 FD 테란을 구사하기에는 마린 메딕들이 드라곤을 상대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로템이라든지 일반형 맵에서는 언덕 위에 마린 소수가 자리 잡고 있으면 드라곤으로 큰 피해를 주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지 맵 그리고 입구가 넓기 때문에 초반 드라곤 압박이 테란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 네, 저 SCV가 언제까지 살아야 하냐면 첫 번째 드라곤이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드라곤이 찍혀서 생산 예약이 걸려있는 그때까지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투게이트 드라곤 압박 이후에 닥템블러 또는 리버를 준비할 수도 있고 앞마당에 넥서스를 건설할 수도 있는데 넥서스를 갈 경우엔 가스 채취를 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확실히 봐주는 게 중요하죠. 저 김태경 선수 입장에서도 저 SCB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가신 그런 존재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타이밍을 노리는 드라곤 압박 빌드이기 때문에 SCB를 잡는다기보다는 이제 상대방 진영으로 가서 압박을 주는 게 먼저겠네요. 근데 저 파일런의 위치가 몰래 로보틱스를 예상하는 거고 지금 몰래 리버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본진의 파일런 숫자 하나를 안 보여줌으로써 몰래 로보틱스인 척하고 그냥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도 가능해 보이고요. 네, 그렇네요. 이중 페이크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이중이 어떤 복선을 깔고 이중 속임수를 쓰고 있는 김태경 선수. 굉장히 지능적인 그런 플레이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박지수 선수도 나름대로 만만치 않은 내공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김태경 선수의 이중 페이크에 쉽게 이렇게 휘말려들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선 빌드의 상성으로 봐서는 김태경 선수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넥서스를 가져가게 되면 정말 안전하게 네. 견제받지 않고 앞마당 멀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테란 입장에서는 투팩토리 빌드를 선택했거든요. 지금 타워크로스에서는 웬만하면 원팩토리 이후에 확장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전을 유도하면서 미네랄 확장까지 치고 나가는 게 보통인데 박지수 선수는 지금 초반부터 벌처 그리고 탱크의 러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간다면 빠른 확장을 간 김태경 선수가 한 타이밍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쉽게 경기를 그르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탱크를 3개까지 뽑았는데도 에드온 2개가 다 돌아가는 거 네. 저것이 추억의 3탱크 러시죠 지금. 예,
자, 이제 탱크 색대, 석대를 지금 함께 대동을 하고, 자, 이제 러쉬를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나서고 있는 테란의 박지우 선수 진영. 그렇죠. 자, 아직까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에드온이 두 개 다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마인업 스피드업하고 벌처 추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벌처 계속 생산하면서, 아, 김태경 선수 과감하게 앞마당을 지금 취소한 듯한 모습을 보였죠, 지금.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그렇죠. 프로브로 앞마당에 커맨드 센터가 없는 것을 보고 넥서스를 취소한 건데 그 플레이 없었으면 프로토스 끝날 수도 있었죠. 지금 김태경 선수는 이 하나의 선택으로 일단은 중반전에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을 일단은 넘길 수 있는 그런 작은 선택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이제 컨트롤 싸움이죠. 여기서 한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죠. 아직 옵저버가 없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 이렇게 시간을 끌어준 건 좋은데 벌처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버린 타격이 너무 크거든요, 지금. 자, 벌처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뒤쪽으로 컨트롤! 자, 컨트롤이 약간은 좋지 않았나요? 자, 드라곤 두기노가 내렸고요. 계속해서 그 뒤를 쫓아가는 테란 방격을. 예, 본진의 벌처가 난입되지 않은 게 최악은 면했는데 하지만 아직 탱크의 위협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탱크가 한 대, 두 대도 아니고 석 대가 지금 함께 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김태경 선수 막아내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전력이고요. 그렇죠. 예. 박지수 선수도 지금 무리할 필요 없어요. 지금 김태경 선수 확장을 취소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은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확장을 한다라도 김태경 선수보다는 빠른 타이밍에 확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 템포 지금 이후에 타이밍을 노리지 않고 지금 승부를 보려하는 것 같습니다. 네. 로보틱스가 완성된 상황에 셔틀 질럿이 추가된다면 이것은 어찌어찌 걷어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는 지금 안전할 때 멀티를 가져가는 것이 좋겠죠. 지금 이렇게 쉽게 진출을 허용하는 거 김태경 선수에게 좋지 않아요, 지금.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드라곤으로 계속. 아, 이렇게 된다면 옵저버가 생산됐다. 그렇죠. 셔틀을 먼저 생산했네요, 지금. 이거 굉장히 좋은 판단입니다, 지금. 네. 아, 예, 셔틀 질럿 나왔고. 옵저버만 한 개 딱 나오는 타이밍에 이거 뚫을 수 있습니다. 이거 박지현도 이거 쉽게 막힐 수 있는 병력은 게이트 하나 정도만 날리고 저 탱크 괜히 있다가 몰살당하지 말고. 그렇죠. 이제 슬슬 옵저버가 나왔기 때문에 저 탱크 회군하는 것이 그 이유를 생각한다면 더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이거 뚫리게 내두고 벌처 뒤로 돌아간다면 벌처 지금 내려가고 있죠. 본진에 아래쪽 프로그 하고 있는데요. 자, 벌처가 과연 여기서 어떠한 활약을 해주냐에 따라서 입장에서 잘 막아야 돼요, 지금. 자, 앞장도 박지수 선수가 더 빨라요, 지금은. 자, 이 벌처의 운영에 따라서 박지수 선수가 승기를 잡느냐 아니면 김태균 선수가 이걸 잘 막아내고 이 위기를 넘기고 역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느냐. 자, 그것이 바로 작은 상황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지수 선수 확장을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벌처 두기 무리해서 상대에게 내주지 말고 이렇게 마인을 받고 그리고 계속 상대방 시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끌어줘야 됩니다. 지금 김태경 선수 입장에서는 테란이 자신보다 확장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상대방의 확장을 견제하러 지금 타이밍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 네. 성공적인 첫 러쉬 덕분에 박지수 선수가 지금은 상황이 꽤 괜찮습니다. 좋은 타이밍에 엔지니어링 베이에 올라가서 셔틀 질럿 드랍에 대한 대비만 한다면 지금 크게 뭐 위험할 타이밍도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지금 벌처 두기, 그렇죠. 도망가야죠, 지금은. 풀볼을 그 와중에 1.4를 통해서 잡아내는 굉장한 컨트롤을. 테란이 이거 확장이 너무 빨라서 김태경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피해를 주고 싶은 그런 조급한 마음일 텐데 자꾸 저렇게 벌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기지를 놔두고 갈 수도 없고 지금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에 와서 게이트웨이 하나 깨진 것이 피해가 참 크게 느껴집니다. 게이트가 3개 일정만 하더라도 빨리 3질럿 추가해서 셔틀 질럿과 함께 돌파를 시도했다면 입구 뚫는 게 아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게이트 하나, 질럿 하나 차이가 입구 돌파할 땐 정말 크게 느껴지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같은 박빙의 승부에서는 더더군다나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겠죠. 지금 타이밍에 저 셔틀에 리본 아니면 다크 템플러가 타 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끌어주면서 이렇게 두 번째 확장 지역을 안전하게 돌릴 시간을 벌 수 있을 텐데 아쉽게도 저 셔틀에는 드라곤이 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박지수 선수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셔틀이 저 기지 앞에서 이렇게 뻔히 보고 있는데도 그냥 태연하게 그냥 터렛 하나 짚고 그냥 뭐 별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넘깁니다, 지금은. 네, 박지수 선수 지금 팩토리 숫자가 4개인데 여기서 5팩, 6팩 더 늘린다면 정말 승기를 확실히 잡는 겁니다. 트리플 넥서스를 가져가는 프로토스를 완전히 밀어버릴 수 있고 멀티를 따라간다 해도 불리한 상황은 아니게 되죠. 저 트리플 넥서스를 통해서 테란의 병력을 상대하는 건 좋은데 지금 박지수 선수에 비해서 확장 타이밍이 너무 늦었거든요. 지금은 박지수 선수가 타이밍을 잡으면서
뭐 확장을 천천히 해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김태경 선수는 무난히 물량전에서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을 끌 무언가 매개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보통 이럴 때 리버를 쓰는데 김태경 선수는 저 리버가 추가되지 않은 셔터로 시간을 끌고 있는 저 플레이는 참 좋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드라곤 두 개로 시간을 많이 끌 수는 없지만 지금 있는 거라도 잘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든 지금 시간을 끌어내야 되는 타이밍이 맞거든요. 지금 최대한 잘해주고 있는 플레이입니다. 김태경 선수. 박지수 선수 유리하다고 너무 수비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예, 그렇죠. 팩토리 늘리고 좋은 타이밍 한번 진출해서 세 번째 넥서스 완파시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김태경 선수가 두 번째 확장 지역을 돌릴 때까지 얼마나 안전하게 테란의 견제 플레이에 휘둘리지 않고 있다가 병력을 최대한 미네랄을 짜내서 많은 유닛을 생산하고 그 이후에 중앙 병력 싸움을 정말 대단한 컨트롤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번 경기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박지수 선수 기동성 있는 벌처를 필두로 해서 이제 전력의 움직임을 조금씩 시도하고 있는데요. 자, 그 뒤에 벌처와 그리고 탱크로 이루어진 자, 메카닉 부대를 북쪽으로 상대편 본진 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출 타이밍은 매우 좋습니다. 그렇죠. 타이밍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김태경 선수가 확장 두 개 한 것을 확인했는 벌처로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고 지금 타이밍에 피해를 주는 것이 이후에 뭐 장기전으로 가서도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쉽게 끝낼 수 있다면 쉽게 끝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확한 타이밍을 잡고 지금 결승을 합니다. 여기서 대박 공격을 성공을 시키고요. 지금의 경우는 마인도 없는데 지금 탱크의 스플래시 데미지만으로 지금 탱크가 두 개나 파괴됐죠. 야, 이거 박지수 선수 움찔했겠는데요? 네. 곧 있으면 질럿 바로 되고 김태경 선수 이러시를 설마 막아내나요? 김태경 선수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밀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떤 그 심적인 흐름의 상태를 놓고 봤을 때는 김태경 선수는 나는 모을 대로 지금 모으고 있고 네가 언제든지 밀고 올라오면 나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아직까지 잃지 않고 충분히 갖고 있는 듯 보입니다. 김태경 굉장히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조금이라도 유닛을 더 모아야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우와, 셔틀 플레이가 정말 예술이네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런 하나하나의 컨트롤로 뒷받침해주는 이런 플레이로 계속해서 그렇죠. 각 선수의 질럿들은 마인 조심해야 되고 탱크 쪽에 잘 달라붙으면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전 병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테란의 진영으로 그쪽에서 나오고 드라곤들은 털에 때리고 있는 게 아니고 막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 자, 테란의 병력들 과연 여기서 얼만큼 막아낼 것 같아요. 자, 질럿들이 달려붙고 탱크들 쏟아 주워주고 있는데요. 자, 탱크들 한개 한개 파괴돼가고 생각보다 항상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 아, 김태경 선수의 선전에 박지수 선수의 그 많던 병력들이 상당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드라군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벌처 게릴라 타이밍이거든요. 네. 벌처들 여기 이러고 있을 게 아니고 본진이고 멀티 지역에 막 쑤셔야죠. 그렇죠. 이후에는 질럿은 많이 있기 때문에 벌처 견제를 막기 위해서 드라군을 추가해서 생산해야 됩니다. 지금 확장 무방비에요. 무방비. 이거 입군 다 잡힐 수도 있어요 지금. 질럿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는데요. 드라곤 오빠 일꾼을 차라리 빼는 게 낫죠 지금은. 네. 와, 프로브 전멸 다 잡히면 이거 12시 진영을 그대로 접수시키고 마는군요. 지금 센터도 뺏겼고 지금 박지수 선수는 이미 두 번째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확장을 시도한 김태경 선수라 해도 지금 일꾼은 다 잡혔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센터 지역을 걷어내지 못하면 앞으로의 미래는 정말 어둡게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박지수 선수는 조금 더 강하게 압박해 들어가는 게 필요하겠고요. 지금 자리 잘 잡고 있다고 대치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전진해야 되죠. 싸우는 게 맞아요 지금은. 자, 병력을 쏟아부으면서 박지수 선수의 테란 병력에 대한 공격을 다시 한번 가면은 네, 그렇죠. 질럿이 많이 데미지를 많이 입었거든요. 이걸 뚫어낸다면 박지수 선수에도 신뢰 같은 희망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자, 조금씩 틈을 벌려가고는 있습니다만 프로토스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추가 병력들에 의해서 좌절되고 맙니다. 탱크 라인이 한 기, 두 기라도 남아있으면 조이기 라인은 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걸 완전히 절멸시킬 때까지 프로토스는 조금 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네. 저 드라곤이 한 대여섯 개만 더 있었더라도 저 조이기 라인 마저 뚫고 그리고 테란의 제2 확장을 저지하고 그리고 프로브를 조금씩 생산해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선수 계속 뚫리든 말든 계속 센터 지역을 절대 내주지 않고 이렇게 김태경 선수의
신경을 이렇게 센터 지역에만 쓰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장지 이렇게 본진 지역! 오! 박진영에서 본진 지역까지 프로그램을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자 본진 쪽까지 파고들어온 벌처에 의해서 아 이건 너무 큰데요 지금? 이거 프로의 피해가 만만치 않게 쏠쏠하게 입고 있는데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입군 피해는 누적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프로브가 잡힘으로 인해서 프로브가 정말 얼마 안 남은 것으로 보이네요. 네. 자 김태경 선수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고요. 그렇죠. 김태경 선수 입장에서는 최대한 유리 컨트롤 잘하고 상대 약점을 잘 꿰뚫어서 정말 최선의 플레이를 해야만 박진호 선수에게 이길 수 있다면 박진호 선수는 정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공격하지 말고 이렇게 수비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유닛 적당히 뽑다가 김태경 선수 휘둘러도 되고요. 박진호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일단 질럿은 다 정리됐고 뒤에 추가 탱크 오나요? 자, 벌처 지금 또 돌아가고 있어요. 자 뚫고 나갈 그럴 공격을 펼치고 있는데 자 이쪽에 지금 미네랄 확장 지역까지 털리고 있어요 지금. 질질을 선언합니다. 아 김태경 선수 여기서 무너지고 나요. 박진호 선수의 병력들에 막혀서 뚫고 또 뚫어봤습니다만 계속 충원되는 테란의 병력들에 결국에는 막혀서 뜻이 좌절되고만 김태경 선수 여기서 더 이상 경기 끌고 나가지 못하고 지지를 선언합니다. 자 르카포즈가 다시 1승을 더하면서 2대1로 한 걸음을 앞서 나가게 됩니다. 네 4강 A조와 달리 B조는 아주 치열한 경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2승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다음엔 또 MBC에서 어떤 선수가 나와서 박지수 선수의 2승을 제재하고 1승을 가져갈지 정말 재밌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이 김태경 선수와 이재동 선수가 펼친 두 번째 경기에 조금 더 뒤지지 않는 자 손색이 없는 그런 경기를 보여준 김태경 선수, 박지수 두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하지만 승부의 생계는 냉정한 것이고요. 자, 김태경 선수 두 번째 경기에 1승을 거두는데 그쳤고 자 다시 박지수 선수에게 결국에는 아웃이 됐습니다.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박지수 선수고요. 자, 이제 MBC 게임에서는 또 다른 대항마를 선택을 해서 4경기를 준비를 해야겠군요. 그렇죠. 김태경 선수가 두 번째 경기를 이겼을 때까지만 해도 아 김태경 선수를 이길 선수가 과연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박지수 선수 일단 초반에 김태경 선수의 빌드와 맞물려서 뭐 빠른 확장에 가장 강력한 빌드인 3탱크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벌처 러쉬를 감행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뭐 김태경 선수의 확장 지역을 잘 견제한다는 것 그리고 센터 지역에서 터렛 그리고 꼼꼼한 마인 건설을 통해서 센터 지역까지 튼튼하게 잡은 박지수 선수의 경기를 보니까 박지수 선수 정말 대단한 그런 경기력 보여줘서 예 의외의 모습 예 보여줬습니다. 네, 이 온게임넷은 이 승리를 네 경기를 연달아 잡아내면서 손쉬운 그런 승부를 승리를 거둔 반면에 지금 두 팀의 승부를 한 경기 한 경기 봐가니까 7전까지도 가는 그런 접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예, 지금 관객분들은 집에 네. 갈 교통편을 마련하는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 대결이 너무 치열해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네요. 야, 이렇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경기를 계속 펼쳐야 되는데 우리는 집에 어떻게 가는 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배도 좀 고파오고. 예. 자, 그만큼 이 캐스터나 해설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경기의 내용이 굉장히 명승부가 펼쳐지게 될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빡 오버하고 더 큰 소리를 지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에너지가 빨리 닳게 되는 예. 자, 그런 면인데 저희가 그만큼 벌써부터 힘들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경기가 그만큼 좋은 보기 좋은 명승부가 펼쳐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께 네 번째 경기를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